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처음 3D 프린터를 사기 전에 보는 영상 이런 걸 올려놨었는데, 처음 고속 3D 프린터를 사기 전에 이 초보자가 생각할 부분이 뭐가 있나, 제게 3D 프린터를 의뢰한 배짱이님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짱이입니다. 제가 사용해본 고속 3D 프린터 중에는 이제 크릴리스티사의 K1, 그리고 K1 맥스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벤부의 P1S, 그 다음에 A1 미니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플래시4G의 5M 프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킹룬사의 고속 3D 프린터도 제가 리뷰를 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UI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초보분들한테는 추천하기가 어려워서 이 영상에서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반 프린터와 고속 프린터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엔더3가 나오면서 저가형 FDM 3D 프린터가 굉장히 많아졌죠. 고속 3D 프린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력 속도가 굉장히 빠른 프린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속 3D 프린터들은 진동을 상쇄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속도가 빨라지면 흔들림이 생겨서 출력물이 예쁘지 않게 나왔었는데, 고속 프린터는 흔들리는 진동이 상쇄됨으로써 출력물이 흔들리지 않고 빠르게 나오는 기술이 들어가 있는 3D 프린터죠. 고속 3D 프린터로 넘어오면서 출력 속도는 빨라졌는데, 이제 냉각이 중요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챔버형 고속 3D 프린터 안에는 이제 추가적인 팬, 쿨링팬이 하나 더 들어가면서 소음이 더 크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속 프린터로 넘어오면서 이 소음도 하나의 고려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한쌤은 3D 프린터를 처음 사는 사람한테 고속 3D 프린터를 추천하실 건가요? 아, 진짜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받으면서도 여러 번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고속 프린터로 넘어오면서 출력이 빨라진 건 좋지만 사실 가격도 좀 많이 올라왔어요. 저가형 3D 프린터 하면은 뭐 2, 30만 원을 생각을 했는데, 고속으로 넘어오면 한 50만 원대 이상은 봐야 좀 사용이 가능한, 추천드릴 만한 프린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좀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서 선뜻 고속 프린터를 추천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좀안 드는데, 또 이걸 막상 길게 보면 이 고속 프린터가 이제 나중에는 당연시 되는 프린터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구식의 프린터가 아니라 이제 당연하게 사용될 고속 프린터를 추천하는 게 맞거든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그냥 바로 고속 프린터로 입문을 하시라라고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고속 프린터가 되면서 유지 보수에 비용이 많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또 무시는 못할 것 같고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다은쌤 저 처음 3D 프린터 샀는데 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해보고 싶은데 고속 프린터 추천해 주실 건가요? 라고 하나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3D 프린터 그냥 하나 가볍게 해보고 싶어요 하는 분들한테는 또 고속 프린터가 맞나 싶기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 기계를 추천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 영상은 여러분이 그냥 참고용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추천하는 가성비 좋은 고속 3D 프린터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사용했던 고속 3D 프린터에서는 벤부의 A1 미니이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보지의 5M입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 얘가 한 45만 원대 정도 하고요. 얘가 한 60만 원? 좀안 되는 것 같아요. 고속 프린터 중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편에 속하는 두 프린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라서 두 개를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두 프린터의 가장 큰 차이로 본다면, 눈으로 봤을 때 이제 출력물의 사이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벤부 A1 미니가 사이즈가 좀 작아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좀 많기는 하지만, 180, 180, 180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용해요. 제일 조용해요. 고속 3D 프린터 제가 사용했던 것 중에 얘만큼 조용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번에 고속 프린터로 넘어오면서 소음을 좀 무시할 수가 없어요. 팬 소음이 굉장히 큰데, 그나마 그중에서 이 A1이 가장 조용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A1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플래시 4G 5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 사이즈가 220, 220, 220인데 이 출력 사이즈를 가진 고속 프린터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성비가 좋은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에게 있어서 프린터가 자주 망가지고 그러면 좀 그것도 골칫거리인데요. 노즐 부분, 노즐이 잘 막히는 걸 많이 봤거든요. 노즐 갈기는 어떤 게 편해요? 그래서 이두 프린터를 가성비도 좋지만 초보 사용자에게 그래도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고속 3D 프린터인 이유 중에 하나가 노즐 교체가 쉽습니다. 오, 어떻게 쉬운데요? 노즐을 통째로 노즐의 헤더 부분을 빼서 가르는 형식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쉽게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손으로 뺄 정도로 앞에 부분이 자, 이렇게 돼서 얘도 보면 이렇게 이거는 뭐 그냥 체결하거나 드라이버 같은 거 필요 없나요? 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계 꺼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냥 이렇게 손쉽게 노즐을 뺐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요 노즐 부분을 이렇게 그냥 구매를 해서 갈면 돼서 일단 노즐 교체는 쉬운 편에 속하지만 가격은 예전에 비하면은 사실 노즐 가격은 조금 올라온 편입니다. 가격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노즐이 안 막히는 3D 프린터는 없어요. 노즐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막혀요. 근데 그 막힌 노즐을 어떻게 쉽게 갈아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적으로 편의가 좋으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두 개의 고속 3D 프린터가 그래도 가성비도 좋지만 이렇게 노즐도 교체가 편해서 제가 처음 고속 프린터를 사고 싶은 분들께는 이두 개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즐이 한세 달에 한번 정도 간다고 가정하면 많이 가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사용자의 이제 사용 습관과 그다음에 얼마나 자주 이제 3D 프린팅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3개월에 한번 막히느냐 아니면 뭐 1년에 한번 막히느냐 이렇게 질문에 제가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게 사용자의 습관이 노즐 온도가 제대로 히팅이 안된 상태에서 뭔가 갈아 낀다거나 아니면 잦은 재료의 교체, 뭐 ABS 썼다가 PLA 썼다가 TPU 썼다 이런 식으로 잦은 교체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행동들이 노즐을 빨리 막히게 하거든요. 여러분의 사용하는 습관이 좋으면 노즐도 안 막히고 오래 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궁금하세요? 네. 저 되게 큰거 뽑고 싶은데, 어떤 프린터가 가장 큰걸 뽑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고속 3D 프린터에서는 여기 보이는 K1 Max가 가장 큰 출력을 뽑을 수 있습니다. 얼만큼요? 얘가 이제 300, 300, 300. 사이즈의 출력물을 출력할 수 있고요. 이전에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요 25cm짜리거든요. 지금 얘가 높이가 25cm짜리에 의자를 축소한 모양이긴 한데, 얘를 18시간 반 만에 출력을 했죠. 이게 고속 프린터로 넘어오면서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에는 그 베드 사이즈가 작은 프린터를 초기에는 추천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출력물이 크면 클수록 출력 시간이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실패를 할 때의 그 마음의 상처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냥 작은 프린터로 파츠를 나눠서 이렇게 뽑는 것도 방법이다 해서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는데 고속 프린터로 넘어오면서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커다란 출력물도 빠르게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고속 프린터 전 프린터로 뽑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30시간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로 큰 출력물을 많이 뽑는 분이라면 저는 K1 Max를 추천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건 컬러 체인지 한거 아니죠?
아, 이거는 필라멘트 자체가 알록달록한 레인보우 필라멘트여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두 프린터가 같은 회사 제품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K1이고요. 여기가 K1 Max라고 하는 크릴리티 사의 두 고속 프린터 제품입니다. 지금 딱 보기에는 디자인도 거의 똑같고 사이즈 차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지금 K1 Max가 아무래도 좀 부품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일단은 카메라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레이더 스캔하는 게또 있어가지고, 첫 번째 레이어가 안착이 제대로 안 되거나 하면은 이제 정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사용적인 안정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 K1 Max가 저는 K1보다는 K1 Max를 더 많이 추천을 할것 같아요. 그럼 속도나 소음 면에서는 어때요? 두 프린터를 그냥 속도랑 소음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크게 차이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가격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제 큰 제품이 더 비싸죠. 두배 비싸나요? 두 배까지 비싸진 않습니다.